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넥 세팅 하는 거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넥이 뭐냐. 일단은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것을 이제 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 넥을 지금 요렇게 세팅하는 것까지 알려드릴 건데, 이 마우스 피스, 요 검은색, 요 놈은 마우스 피스라고 하고요. 쇠덩어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쵸? 요거를 리가처라고 그래요. 조리개, 리가처.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요 나무, 요걸 리드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세팅, 정확한 세팅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따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은 요까지 어떻게 세팅을 하는 건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렇게 넥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마우스피스와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따로 있는데, 요거를 먼저 요 안에다가 끼셔야 돼. 근데 끼시는데 여기가 약간 좀 뻑뻑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새 악기를 쓰시는 분이거나 좀 썼던 악기로 하면 괜찮은데, 완전 새 악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넥을 이렇게 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요거 덜컹덜컹 거리는 요놈 있잖아요, 그쵸? 요놈을 이렇게 잡고 하게 되면 휘어버리거나 다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넥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딱 잡고 다치지 않게 이렇게 꽉 껴주셔야 되는데, 얼만큼 껴주셔야 되냐면 한 마디의 절반 정도? 한 요 정도? 보이세요? 한 요 정도 될 때까지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꼈을 때는 요런 모양이어야 돼요. 여기 혹시나 브랜드가 있으면 여기 브랜드가 위쪽으로 향해서 요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요렇게 되는 모양. 얘를 이렇게 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넓은 평평한 부분이 아래로 향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가 평평하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리드를 내가 내 입에다가 물어가지고 리드를 적셔 주시거나, 아니면 그 종이컵에다가 좀 미지근한 물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잠깐 담궈두셔가지고 물기를 제거하시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이 나무를 좀 불려주셔야 돼요. 이 갈대나무 리드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끼시고, 마우스피스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끼신 다음에 이 리가처를 이렇게 끼워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평평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요 리가쳐도 요렇게 요 조리개가 요 밑으로 가게, 이렇게 조이는 걸 요렇게 밑으로 가게, 그래서 요렇게 딱 맞추셔가지고 요런 모양, 네, 요런 모양이 되도록 한 다음에 여기를 조여주시는데, 너무 세게 조이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넥 세팅이다. 그래서 요 마우스피스, 그 리드, 요것들을 조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세부적으로 영상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 또 같이 보시면 되시고, 일단 여기까지가 넥 세팅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몇 번 반복해서 해 주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요렇게까지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